안녕하세요. 초점TV입니다. 오늘은 용접 망치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한깡 망치인데요. 보통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뭐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중국산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일단 무게가 한 600에서 700g 정도로 무겁습니다. 근데 사실 요 용접 망치가 무거울 필요가 전혀 없는 제품이거든요. 이제 용접 똥만 잘 떼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거울 필요가 없는데 보통 시중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0g으로 일단은 무게가 한 20, 30% 정도가 더 가벼워졌죠. 그래서 저희도 잘 나가는 제품인데 용접 중공업 쪽에 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 지금 손잡이 요 몸체 부분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용접 망치를 쓰시다 보면은 보통 요 고무 그립이 이제 헛돌기 시작하거든요. 일정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. 근데 이 제품은 그 헛도는 걸 방지한 기본적으로 이제 요 헥토라라는 회사가 보통 현장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회사라고 해요. 가서 이제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주고받고 수정해서 출시하고 수정해서 출시하고 이렇게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. 국산 망치라서 저도 좀 정이 가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일단 무게가 가볍고 뭐 철 강도야 지난번에 제가 망치 설명할 때 드렸지만 철 강도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손잡이도 사각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나중에 헛돌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한 10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깡깡망치를 많이들 구매를 해가세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. 인터넷으로 헥토르 망치, 헥토르 용접 망치나 SW/hammer라고 치면은 요 제품이 나올 거예요.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셔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가 상세 모델명은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. 한번 인터넷으로 금액이나 제품 같은 품질 같은 걸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제품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